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네. 3회에 걸쳐서 네네. 마샬 플렉시 사운드 특집. 그렇죠. 드라이브 세대를 비교해 보는 시간을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네. 마샬 사운드죠. 첫 번째 타자로 JHS 이펙터 찰리 브라운 V4를 리뷰를 해볼 텐데요. 플렉시 사운드. 저희가 듣고 있는 모든 락 앨범 명반 내 쓰인 사운드라고 보면 되죠. 네네. 뭐 네. 다 모든 전설들이 썼죠. 그쵸. AC/DC라든지 레드 제플린, 지미 핸드릭스 가장 유명한 밴드, 가장 유명한 기타리스트들이 네네. 항상 애용을 해왔고 네. 그 사운드를 가지고 명반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플렉시 사운드를 재현하는 이펙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시중에. 그렇죠. 그리고 플렉시 사운드라는 이름을 안 붙이고서도 마샬의 앰프 사운드를 복각한. 그렇죠. 뭐 연도별로. 그렇죠. 뭐 몇 년도 마샬. 이펙터들이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마샬을 대표하는 플렉시 사운드를 복원한, 재현한 그런 이펙터들을 네, 3회에 걸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JHS 저희가 이전에도 몇 개를 리뷰를 해봤었죠. 네, 이미 포화 상태인 이펙터 시장에서 돋보일 만한 품격 있는 이펙터 페달을 만들고자 조 스콧이 노력을 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네네. 하네요. 네, 2007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외관도 그렇고 사운드도 그렇고 개성 강한 사운드, 높은 완성도 있는 사운드를 네. 가진 페달들을 연이어서 히트를 시키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예, 이펙터 회사로 거듭난 브랜드입니다. 이 찰리 브라운 V4를 짧게 설명을 드리면 특징을 마샬 JTM45 플렉시 사운드를 대표하는 앰프죠. 네. 를 재현한 드라이브 페달로서 두텁고 씹는 듯한 올드스쿨 사운드를 연출하는 드라이브입니다. 네. 이 올드스쿨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촌스럽고 뭐 구수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네, 좀 들어보면 알겠지만 지금 유행하는 락 음악에도 잘 묻는. 그렇죠. 요즘 뭐 복각 이제 뭐 앰프 그 페달이라고 하면 네. 어쨌든 트렌드를 쫓아가면서 그쵸. 그 사운드를 재현하니까 여러분들이 네. 생각하시는 너무 그 올드하다 이런 쪽은 아니에요. 그렇죠. 사운드를 네. 또 들어보시면은 네. 아실 테고 마샬이 항상 그렇죠. 뭐냐면 3밴드 EQ 네네. 예, 트래블 미들 베이스를 가지고 EQ를 앰프에 항상 채용을 하는데 그 3밴드 EQ를 재현해서 정교한 컨트롤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이펙터고요. 지미 핸드릭스나 게리 무어가 위시한 플래시 특유의 질감을 잘 살린 네네. 이펙터로 평가를 받고 있는 드라이브 페달입니다. 특징이 뭐냐면 얘를 연결을 하면 팬더 앰프가 됐건 마샬이 됐건 레인지가 됐건 그 뭐 다양한 앰프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얘를 앞단에 놓으면 그 JTM45 스택 앰프 특히 플렉시 사운드가 연출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앰프를 크게 타지 않고 그리고 60년대 플렉시의 크런치와 단단한 락톤을 또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볼륨과 드라이브 노브가 진공관 앰프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기타 볼륨의 선명도를 잃지 않고도 게인 컨트롤이 가능한 네. 그런 이펙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5.6cm, 11cm, 두께가 3.8cm. 약간 크네요. 네, 컴팩트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9V DC로 전원을 공급하고 한 개의 인풋과 한 개의 아웃풋을 제공합니다. 컨트롤부를 한번 보죠. 네. 볼륨. 네, 뭐 굉장히 직관적이죠. 네. 그냥 볼륨. 그렇죠. 와. 볼륨을 조절합니다. 네. 드라이브. 드라이브를 조절. 그렇죠. 거죠. 이펙트의 드라이브량을 조절하는 거죠. 네. 베이스. 베이스 조절. 그럼 베이스 미들 트래블 뭐. 그렇죠. 네. 앰프랑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시그널의 저음역대를 조절하고 미들은 시그널의 네. 중음역대, 트래블은 시그널의 고음역대를 네.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앰프 컨트롤이 익숙하신 요즘에는 뭐 이렇게 기능적인 부분이 많이 달려 있잖아요. 뭐 버튼 누르고 네네네.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전통적인 마샬 앰프를 한 번이라도 다뤄보셨던 분들이라면 네.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네네. 드라이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히 뭐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뭐 똘똘이 앰프 뭐 쓰시는 분들도 다 뭐 그쵸? 있잖아요. 네. 뭐 그러니까 아마 쓰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네, 드라이브 사운드를 네. 굉장히 자연스럽게 네, 굉장히 자연스럽게 크랭크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드라이브 양을 좀 더 줘볼게요. 이 정도 사운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듣던 그 사운드죠. 그죠. 생각하고 있던 네. 그 사운드가 바로 연출이 되고요. 후끈하다고나 할까? 일단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아까 저희가 그냥 12시 지금 그 뒀을 때 네.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앰프에서 이 쏟아지는 이 소리가 네. 별로 이질감 없이 부스팅이 돼서 네. 그 마샬 앰프의 그 옛날 그 이제 요즘처럼 이제 셀렉트 기능이 없을 때 네. 그죠 그냥 게인만 달렸을 때 그죠 게인과 볼륨만 했을 때 그때 게인을 올렸을 때 그 살짝 그 올라가는 크랭크업 되는 네네. 그 부스트가 살짝 되는 느낌 그죠 네. 그래서 뭐 EQ는 어차피 12시인데 그런 좀 자연스러움이 좋은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드라이브 페달들은 좀 뭐 저희가 지금 계속 추가하는 것들이지만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 선을 한번 넘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 사운드 자체가 좋다, 나쁘다, 이전에, 이 이펙터가 소리가 쓸 수 있을까, 없을까로 고민하던 시기도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선은 이미 넘은 것 같고, 모든 이펙터들이, 요즘 나오는 이펙터들이, 양질 사운드는 기본적으로 들려주되, 네. 성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 뭐 알바네즈 SD9 그 네네. 오리지널 네. 같은 경우만 해도 사실 네. 너무 명기인데 사실 쓸 수 있는 통이 하나잖아요. 그쵸. 아시죠? 네. 그러니까 결국 다 모든 SD9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그 세팅이 똑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머지 소리 못 쓰니까 그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은 제가 좋아하는 세팅인데 미드를 많이 깠고요. 아 그럼요. 하이랑 베이스를 많이 주고 드라이브를 많이 건 상태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왠지 레스폴이랑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소리가 나네요. 네. 지금 제가 최근에 들었던 드라이브 페달 중에 가장 마샬 사운드와 흡사한 그 지금 치니까 네. 그때 약간 그 생각이 나요. 그 옛날 그 더후 있잖아요. 그쵸 그쵸. 네. 후 그 네. 사운드가 피트 타운젠트 네, 피트 타운젠트 네. 사운드가 좀 생각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따가 은총 씨가 시연을 할 때는 레스포레도 한번 물려볼 거예요. 그러면은 좀 더 아 이래서 마샬을 기반으로 했구나라는 걸 좀 더 느끼시지 않을까 네네. 근데 이 싱글 기타에다 연결하고 사용했을 때도 충분히 네네네. 그 후끈하고 특유의 그, 사운드가 연결됩니다. 네, 그 확실히 그 브리티시 락이라든가 네. 뭐 근데 뭐 브리티시 락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락의 원래 그렇죠 시초죠 뭐 네 시초죠 네네. 근데 이제 뭐 그런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성향을 떠나서도 뭐 다 진짜 편안하게 네.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제가 좋아하는 세팅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그냥 드라이브는 저는 볼륨도 좀 더 줘볼게요. 네. 제가 좋아하는 세팅으로
찬 미들 사운드. 그러니까요. 네, 이런 게 바로 마샬 사운드라고 할 수 있겠죠. 맞아요. 실제로 저희가 이 마샬 앰프에 물려서 이 드라이브를 물려서 더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그리고 네. 우리가 쉽게 흔하게 들을 수 있는 그 마샬 특유의 맞아요. 사운드를 잘 재현해준 이펙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JHS가 확실히 그 저도 이제 계속 그 리뷰 때문은 아니더라도 네. 이 회사 그 제품들을 SNS나 그리고 이제 뭐 그 SNS를 말씀드린 거는 뭐 유튜브도 그쵸? 있겠고요.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이런 데서 그 이제 웹상에서 유명한 네. 뭐 이제 그런 기타리스트들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그 뭐 필드에서 우리가 모르는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 활동하는 세션들은 네. 저희가 네.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보면은 JHS 페달이 확실히 많이 쓰더라고요. 많이 쓰죠. 근데 이제 찰리 브라운이라는 페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봤던 그리고 이 JHS라는 브랜드의 이펙터들이 연주자의 뉘앙스를 좀 잘 살리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쳤을 때 그 세게 치느냐 약하게 치느냐 아니면 연주자 여기서 흘리느냐 아니면 달려드느냐 맞습니다. 같은 것들을 잘 살려주는 이펙터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맞습니다. 이제 은총 씨가 시연을 들려주실 겁니다. 예, 시연을 네네. 들어보고 예, 사운드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죠. 네, 모든 연주를 들어보셨는데요. 네. 진짜 후끈하다. 그런 표현이 제일 맞을 것 같아요. 그 마샬 특유의 뜨겁고 두텁고 네. 이런 사운드들을 굉장히 잘 재현해낸 이펙터가 아니었나 생각을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은총 씨 먼저 한 줄 평 네. 해볼까요? 찰리 브라운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찰리 브라운은 굉장히 세련된 플렉시 복각 드라이브 페달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네. 싶어요. 그러니까 뭐 확실히 JHS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예를 들면은 요즘에 보면은 여러 드라이브 페달이 뭐 빈티지를 지향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뭐라 해야 될까? 제가 느끼기에는 훨씬 더 모던한 것 같아요. 네. 훨씬 더 모던해요. 그쵸. 그러니까 막상 쳐보면은 그러니까 그리고 예전에 또 그런 이제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거는 뭐 기타랑은 상관없는 네. 거긴 했어요. 그러니까 스트라토바리우스잖아요. 그 바이올린. 그러니까는 그 실질적으로 굉장히 세계적
클래식으로 유명한 그 바이올리니스트들을 모아놓고 블라인드 테스트. 테스트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옛날 천 몇백 년도에 만들었던 스트라투바리우스와 가장 최근에 좋은 목재로 만들어진 그런 이제 바이올린이랑 바이올린들을 비교를 했군요. 막몇 개를 섞어서 했는데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게 뭐였을 것 같으세요? 선생님. 글쎄요.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걸 보면은 최근 게 되려 네,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모든 그 연주자 자신도 스트라토 바리우스를 쓰고 네네. 있으면서 그 옛날 악기를 쓰고 있으면서 막상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을 때 선택한 거는 최근에 만든. 그쵸.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오리지널을 막 찾고 막그 오리지널에만 너무 막 목숨을 거시는 분들도 네. 있으세요. 근데 요즘 페달 다잘 만들거든요. 잘 나온 것 같아요. 잘 나오고 실제로. 정말 굉장히 좀 예, 좋은 세련되게 빈티지 성향을 잘 드러내는 페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한줄 평은 은총 씨랑 어떻게 보면 맥을 같이 하는데 이렇게 할게요. 진정한 빈티지 모던. 왜냐면은 이 플렉시 사운드 자체가 마샬 앰프들이 빈티지 모던이란 말을 많이 써요. 모던 빈티지라든지. 이 둘이 원래는 잘안 어울리는 궁합일 수가 있는데 이 이펙터를 사운드를 옆에서 듣고 있으면 그 특유의 빈티지한 사운드가 굉장히 현대적인 사운드와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줄평 그렇게 드려봤습니다. 뭐 다른 뜻으로 말씀드려서 그냥 마샬 사운드가 제대로 난다라는 뜻이겠죠. 저희 한번 점수 한번 줘볼까요? 하나, 둘, 셋, 짜잔. 아, 역시 그쵸, 그쵸. 통했네요, 네, 통했네요. 둘다 같은 점수를 줬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 이후에 두편 정도 더이 플렉시 사운드에 대해서 접근을 해볼 건데, 스타트가 좋았던 것 같아요. 기준점이 딱 되는 것 같고, 가장 마샬스러운 사운드를 연출을 해줬기 맞아요. 때문에, 너무 과하지도 않고. 그쵸? 저희가 앞으로 나올 두 개의 이펙터들과 좋은 비교가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은 JHS에서 제작이 되는 찰리 브라운 V4 드라이브 페달을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즈.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